지난주에 이어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의 영향력이 어떻게 경기도까지 미치게 되었는지 그 역사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 이번에는 경기도 안산을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기독교 역사가 바탕이 된 소설 시문의 상록수라는 작품의 배경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기독교 역사가 소설의 배경이 되기까지 어떤 이야기가 숨어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참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잊혀지고 잘 기억되지 않는 분들의 스토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어떤 장신대 교수님하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에 보면 전도 부인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사실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 그런 여성분들한테 전도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감춰지고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또 그리고 권서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많았대요. 그러니까 우선은 전도 부인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몰라, 이름도 몰라. 예. 아, 이름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는 전도부인이라고 그랬고 남자들은 이제 권서인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네. 대부분. 그래서 이제 말은 그렇지만 다 전도하는 전도인들이잖아요, 이 사람. 네. 이 사람들의 역할이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서는 가장 컸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공동체가 만들어졌고 그런 시작된 거거든. 그리고 공동체가 만들어진 교회들을 돌보는 일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남아서 전도부인들이 어느 지역에 거점을 해서 그 지역 교회들을 다 돌봤다. 그분들의 역할이 없었다 그러면 선교사님들의 그 손과 발로서는 다 감당을 못했죠. 결코 감당을 못했죠. 그러니까 오늘 찾아봤던 장명족 전사님 같은 경우도 그분은 어쨌든 합성신학교를 나와서 이제 전도사라는 직함을 가지게 되잖아요. 네. 아까도 잠시 말했지만 그분의 활동 범위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 안산시. 이 안산시 지역의 교회들을 다 이 사람이 살폈던 순회 전도사로. 그러니까 어느 한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는 이제 제일 그래도 사택이라도 마련할 수 있는 이제 교회가 있는 곳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네. 그 주변 교회를 다 살피는 거예요. 매주 돌아가면서. 근데 그 당시에 교통편이라는 게 다 두 발이잖아요. 두 발로 걷는 거잖아요. 그 넓은 지역을 매주 걸어서 다 살폈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역할들이라는 건 뭐 상상을 초월하죠. 그분들의 열정과 그분들의 그런 복음에 대한 마음은 지금 우리들과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데요. 부끄럽죠. 부끄럽죠. 지금 우리들이 만약에 그분 앞에 선다 그러면 뭐 명함도 못 내밀죠. 우리가 하는 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그분들이 무슨 대접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뭐 누구한테 존경을 받았어요. 이름도 없고 빚도 없고. 그러면 참 그야말로 그렇게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에서 그들의 섬김이라는 건 정말 귀했죠.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오늘도 우리는 그 흔적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교수님과 은혜 나눔하다 보니 어느덧 오늘의 목적지인 안산의 기독교 성지 상록수 공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기 동상이 하나 있네요. 네, 저게 아마 최영신 선생을 모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지역의 교육과 농촌 개몽을 위해 힘쓴 최용신 전도사의 모습을 담은 동상이 공원 입구를 지키고 있는데요. 어린아이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환한 미소로 맞아주는 모습을 보니 진심을 다해 지역민을 섬긴 최용신 전도사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여기 찾아온 것은 알려진 것은 어쨌든 최용신, 그다음에 최용신 기념관, 뭐 샘골교회 이제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게 안산시 뭐 한쪽 중앙
처럼 보이는 곳이 됐습니다만은 네. 여기는 참 외진 곳이었어요. 그 당시요? 아, 그 당시에 상당히 외진 곳이었고 이곳은 어촌 마을이었어요. 이건 너무 살이라고 살이 부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 어항이 있었어요. 그래요? 아, 그래서 지금은 시화호가 막혀서 배가 못 들어옵니다만은 네. 아, 가장 안쪽까지 들어올 수 있는 포구가 사리포구였어요. 아. 그래서 사리포구가 이쪽에서는 제일 내륙에 있는 포구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그런 곳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샘골교회 복음이 들어오는 루트는 사실은 지금 화성시 남양 반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 화성시의 남양 반도 끝에 가면 지금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제부도, 대부도, 영흥도 이렇게 연결되는 섬이 있잖아요. 네. 반대 여기 이 샘골교회가의 복음이 들어온 루트는 사실 그쪽이에요. 반대로 들어왔네요. 반대로 들어왔어요. 바다를 통해서 네. 내륙으로 들어온 곳이 남양, 그 다음에 비봉. 그 비봉 다음에 생기는 교회가 여기에요. 샘골. 샘골. 그래서 여기 샘골교회가 생기게 출발되어지는 것도 비봉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 여기 사람들이 이제 가서 신자들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 토착민들에 의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후에 이제 선교부가 이걸 관리하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되는데 네. 그 중심의 역할은 이제 홍승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홍승하라면 저희가 내리교회에서도 한번 들어본 것 같아요. 오케이, 하와이 선교에 갔던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쓴 사람이죠. 네. 바로 그 홍승하 씨는 내리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영흥도 그리고 그 주변의 섬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남양반도 안에 있는 남양교회 그리고 위에 올라오는 비봉교회까지 영향을 미쳐요. 실제로 이 교회도 네. 그 홍승하 씨의 영향이 미쳐져. 홍승하의 영향에 의해서 이 교회가 사실은 독립교회로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네. 전국의 순회 목사로 활동하며 샘골교회를 성장시킨 홍승하 목사. 사실 그는 우리나라 최초로 해외 파송된 선교사였는데요. 존스 선교사가 하와이 노동 이민을 추진할 당시 선교사로 파송되어 하와이에 한인 감리교회를 설립하고 사탕수수 농장에 노동자들과 함께 예배하며 그들의 아픔을 보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기도 하지요. 근데 정말 낙환 지역이잖아요. 네. 근데 그 낙환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여기 이제 스클랜턴 선교사가 또 작동을 과거에부터 했던 그 스클랜턴 선교사의 그 영향력이 미치다가 스클랜턴 선교사는 결국은 돌아가시잖아요. 네. 돌아가시니까 그 영향을 못 미치게 됐고 네.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찾아봤던 장명덕 네. 전도사가 밀러 선교사의 부름을 받고 파송된 교회가 여기에요. 샘골교회. 그러니까 샘골교회로 파송을 받아서 샘골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을 살피면서 너가 잘할 수 있는 거 샘골교회 학교를 해라. 그래서 밀러 선교사의 그 요청에 의해서 장명덕 전사는 여기서 학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최영신의 상록학원이라고 하는 이 샘골학당이 샘골학원은 사실상 밀러 선교사의 작품이에요. 그렇군요. 밀러 선교사가 이 지역이 학교도 없고 이 지역엔 학교 갈 데가 없었어요. 사실은 네. 학교도 없고 이 지역에 정말 이 공동체가 생겼으니까 이 공동체 안에 그런 학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명덕 전사를 이곳에 파송해서 안산 지역의 교회들을 공동체들을 돌보면서 이 학교를 개설하게 했죠. 아. 그래서 이 지역의 학교를 이제 이곳에 학교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당시에 학교는 무슨 지금처럼 무슨 학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커리큘럼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학교의 개념으로 모아놓네, 그야말로 모아놓고 한글 가르치고 산수 가르치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읽고 쓸 수 있고 계산할 수 있는 거 이거 가르치는 기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1년 한 거예요. 1년 했는데 학부형들이 계속하자는 거예요. 학부형들이 1년 동안의 아이들의 변화를 보잖아요. 네. 1년 동안의 아이들이 변하는 걸 보면서 1년을 끝내려고 하니까 학부형들이 더 해달라. 계속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학교에 유지가 됐고, 그러니까 이분은 이게 본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교회들을 돌보는 일이 본 일인데 이걸 학교를 해놓고 그 크게
반응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학교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와서 전담하는 선생님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선교부에서 파송하게 되는 것이 최용신입니다. 아. 그러니까 최용신이 1931년에 여기로 오는 거예요. 장명덕은 1929년에 와서 학교를 만들었고, 1929년에 와서 학교를 만들었고, 최용신은 1931년에 여기 와서 이 학교를 통해서 이 지역에 계몽운동을 하게 된 것이었죠. 짧은 시간입니다, 진짜. 네. 당시 샘골은 일제의 수탈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이었는데요. 최용신 전우사의 부임으로 이곳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어른들을 위한 약을 운영하며 민족신앙과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혼신을 다한 최용신 전우사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장명덕은 여기서 그렇게 하고 최용신이 오면서 장명덕은 집중적으로 이제 저쪽 넘어가면 여기서 한 4km 걸어가면 둔대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둔대교회. 네. 산속이에요. 지금 가면 아주 산속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 교회가 있나? 교회밖에, 교회 건물밖에 없어요. 마을도 없어요. 마을이 하지 밑에 있으니까. 여기 무슨 교회가 있어? 그리고 갈 만큼 외진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내요, 이 사람을. 장명덕을. 글로 보내요. 전우사로? 네. 그래서 거기서 또 학교를 해요. 아, 대단하네요. 그러면서 그 산속에 있는데 아이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거기 학교도 이제 서울에서 공부했던 사람이 내려와서 이제 그 교회도 둔대교회도 이제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에 의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 교회로 보내서 거기서 또 학교를 하게. 그래서 장명덕 전사의 역할은 이렇게 복음 전도하는 사역과 교회를 돌보는 일.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찾아봤던 무진의 교회에서 했던 학교, 그 학교에서의 역할, 또 여기 와서 이 학교를 만드는 역할, 또 분대교회에서의 학교를 만드는 역할들을 했죠. 그 학교는 이제 없어졌고, 네. 이 학교도 뭐 학교는 사실 없어졌잖아요. 네. 실제적인 학교는 없어졌지만은 이 학교는 최용신 선생에 의해서 그래도 어쨌든 기반을 잡게 되면서 최용신 선생이 오래 사역을 못하잖아요. 사실은 네. 오래 사역을 못하시는데. 시문이 상록수라는 소설을 1935년에 동아일보의 연재 소설로 발표를 하게 돼요. 그것이 결국은 이 샘골교회와 샘골학원이 유명해지게 됐고 오늘날에까지 이것이 이제 이어지게 됐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최용신 선생이 별세한 이후에도 이 샘골학원을 계속해요. 계속하다 해방 이후에도 해방 이후에는 특별히 누가 나서서 하냐면 이 최용신 선생이 모교 원산의 루시 여학교라는 학교 출신인데 루시 여학교가 원산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교였어요. 근데 그 동창생들이 월남해서 있는 동창생들이 뜻을 모아서 이 최용신의 뜻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건물 이 지금 기념관 건물 자리가 사실은 그 학교 건물이 있었어요. 지병으로 인해 짧은 생을 마치고 이곳을 떠난 최용신 전도사. 마지막까지 강습소 운영을 운영해달라는 그녀의 유언에 따라 루시 여학교의 동문들은 물론 지역민과 교회가 최용신 전도사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함께 발벗고 나섰는데요. 해방 이후에는 약혼자였던 김학준에 의해 샘골 고등 농민학원이 문을 열며 교육의 길을 더욱 넓혀나가기도 했습니다. 교육이나 목회나 한 군데만 한 것이 아니라 두 이런 이 두 가지가 같이 갔던 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항상. 그럼 뭐 선교사들의 선교 정책이었고요. 선교사들이 1893년에 선교 정책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 교회는 이제 학교를 하는 것으로 특별히 선교 거점이 있는 곳에서는 이제 선교부가 직접 지정하는 학교들이 만들어지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교회들이 이제 데이스쿨 혹은 보이스스쿨 혹은 걸스스쿨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서 그냥 어차피 그때 아이들은 갈 데도 없고 놀 데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와라 그러면 다 모이는 시대니까 아이들 모아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작업을 했죠. 그래서 정규 학교의 개념은 아니지만 네.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함으로써 사실은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문명화되고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그 학문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대국을 이룰 수 있었던 거는 그 시대에 그 전국적으로 선재한 교회들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자를 가르쳤고 글쓰기 그러면 그게 기본이 된 거예요. 그러네요. 이거를 부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는. 진짜. 정교 학교가 만들어져서 운영이 돼서 거기에 혜택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멀었어요. 해방 이후에도 그건 우리 정부가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우리 해방 이후에 사실은 4년제 중학교만 나와도 초등학교 선생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불가능했어요. 경제적으로나 인적 자원이 일단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없었거든요. 정교 교사 자격증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급속성 교사 양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만 나와도, 그러니까 옛날에 고등중학교라죠. 고등중학교만 나와도 그냥 다 선생님 임용해서 연수 조금 해가지고 그냥 다 선생님 발령해서 그래도 수용을 다 못했어요. 선생님이 모자라고 학교 시설이 안 돼서 저학년은 다 2부제 수업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다 수용을 못했대요. 그래서 전국 교회들이 하는 학교들 가운데는 공민학교라는 학교 제도를 운영을 했어요. 해박 이후에도. 그래서 근데 이게 무허가가 아니에요. 인가 받은 거예요, 이게. 근데 정규 학교는 동시에 아닌 거예요. 이게 안 나네. 그래서 공민학교 제도를 만들어서 교회나 또 뜻 있는 사람들이 학교를 하게 했다고요. 그래서 저학년까지는 공민학교에서 졸업 공부하고 고학년 올라가면 정규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냥 다 학력을 인정해서 받아줬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만큼 우리가 경제력이나 인재 인프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뭐 하물며 선교 초기로 가면 더 말할 것도 없죠. 식민지 시대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사실은 그런 역할을 했죠. 여기 대표적으로 유명해져서 최영신과 샘골 학원이 유명해져서 이렇게 기억하고 찾아오는 곳이 됐지만 사실은 이것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 역할을 했다.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지 않고 다 그것이 지금까지 있지 않지만 그런 시설들이 학교들이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천황의 교육칙령이 내리기 전까지 또 내린 후에도 어땠든지 교회들은 그러한 계몽운동을 하기 위한 작업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산지역 농촌계몽의 중심지였던 생끌 강술소 교과처럼 조선의 빛이요 조선의 싹이 되었던 많은 학교들. 그 가운데 교회의 역할은 분명했습니다. 복음 전파를 넘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이 나라의 미래를 세워가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기독교의 역사이자 이 시대의 교회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요. 밀러 선교사가 이 낙후된 지역의 공동체가 만들어졌을 때 단순히 그 복음 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지역민을 깨워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장명덕 전사를 이제 이곳에 보내서 네. 학교를 하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장명덕 전사가 이제 학교를 시작했는데 사실은 학교가 좀 더 크게 성장하지 못한 거는 아쉬워요. 이 지역에 그런 학교가 성장할 수 있었다면 네. 아마 이 지역이 훨씬 더 어떤 혁신적인 변화가 있었겠죠. 그러겠죠. 그러지 못한 거는 아쉽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분의 남긴 어록들이 여기 만들어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분의 삶의 과정은 또 밑에 내려가면 이분의 무덤이 여기 있어요. 아, 무덤이 여기 있는데 참 너무 젊은 나이에 이제 별세를 했기 때문에 그러게요. 너무 아쉽죠. 과거 샘골 학원의 터전이었던 상록수 공원. 바로 이곳에 최용신 전도사의 무덤이 있다고 해서 공원 안쪽으로 좀 더 발걸음을 옮겨 보았는데요. 이분도 이제 원산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협성 여자 신학교에 와서 신학 공부도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삶을 사셨는데 안타깝게도 지병으로 일찍 26살. 아, 진짜? 네, 그러니까. 26살. 아, 26살이니까 정말 뭐 지금은 아직 피지도 못한 꽃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쵸. 그런 어린 나이인데 일찍 별세를 하시죠. 다행히 이제 이분의 삶을 이제 그 시문 작가가 상록수로 담아냄으로써 어쨌든 이분의 삶의 그 삶을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굉장히 큰 뭘까 공헌이라고 할까 또 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분의 그 헌신적인 삶이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곳에서 있었고 이곳에 단순히 그냥 이렇게 뭐 월급 받고 온 선생님이 아니라 정말 이곳의 사람들과 함께 삶을 그 살기를 원했던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 별세하실 때 사실 수원에서 별세하시는데 네. 도립병원에서 이제 별세하시는데 그때 이분의 마지막 소원이 바로 이 생골이 보이는 언덕에 묻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이거 옮겨온 거예요. 여기 원래 여기 있던 건 아니고 이장을 한 거네. 이장 옮겨왔는데 저쪽에서. 근데 그렇게 그만큼 사랑했다는 사랑했고 또 이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워낙겠네요. 이 마을 사람들도 이분의 시신을 모셔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예. 그만큼 어린 나이에 와서 이곳 사람들하고 아주 짧은 기간밖에 아니잖아요. 사실은. 31년에 와서 33년 그것밖에 아니니까 그리고 또 일본에 갔다가 일본에서 더 이상 공부할 수 없을 만큼 약해져서 돌아와서 사실은 별세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짧은 기간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이분들하고 나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돌아가실 별세할 때도 이제 여기서 나는 이곳에 묻히면 좋겠다 그래 소원해서 여기 묻히게 됐죠. 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생골학원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았던 최용신 전도사. 그녀는 생골 사람들에게는 둘도 없는 종, 둘도 없는 여왕, 둘도 없는 선생님이었는데요. 언제나 한결 같은 모습으로 이곳을 섬겼던 최용신 전도사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그녀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사랑이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